네, 오늘 시장 수급 해설 특징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은요, 코스피 시장에서의 물량을 사들였지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물량을 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제 외국인들이 담은 종목들을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의 대형주를 많이 담았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물량 담아냈고요.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이 연일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기아도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거래 재개 첫날이었던 이 이오플로 인슐린 이 제조를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요. 어제 주가는 급락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렸고요. 그리고 합병 이슈가 있었던 셀트리온까지 외국인들은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 외국인들이 현재 담고 있는 종목을 보시면요. 일제히 2차 전지 기업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덕분일까요? 이 에코프로 형제들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물량 사들이고 있고 LG화학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까지 일제히 2차 전지 기업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기관들은요. 어제 어떤 종목을 담아냈는지 보시면요. 어제 기관들은 자동차에 집중을 한 모습입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죠. 현대 오토웨버 역시나 기관들의 수급이 몰렸고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인 기아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수급이 많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부품 업체죠. LG 이노텍과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던 한국전력까지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한편 오늘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을 보시면요. 오늘 기관이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담아내고요. 기관들은 또 포스코 그룹주를 담아내네요.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오늘 국제 유가가 또 급락을 하면서 항공주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담아내고요. 또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넥스팅까지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개인들은요. 어제 2차 전지 기업들을 미리 선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까지 어제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2차 전지 기업들 개인들은 먼저 선점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인 SK 하이닉스 그리고 농심까지도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장 수급에서 과연 고수님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수급 특징 확인해보고 우리 또 고수분들의 종목도 한번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수급은 외국인이 양시장을 팔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 팔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담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개인은 코스피에서 3천억, 코스닥에서는 1,500억 넘는 매수세를 보이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나 이제 기관 쪽에서 그동안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금융투자가 좀 팔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 도 그렇고 각각 바구니에 좀 담겨 있다라는 것도 과연 또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윤 교수님, 오늘 수급에서 특징을 꼽는다면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습니까? 네, 지난 화요일도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뭐 재료가 나왔는데 기관이 사는 게 이상하다. 이 정도의 금액을 살 리가 없다. 그것도 프로그램을 끼지 않고 사는 건 정말 수상하다라고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화요일 날도 사고 특히 수요일 날은 뭐 1조가량 사면서 이틀간 기관의 매수가 1조 5천억에 달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틀간 급등하고 어제부터 기관이 안 사는 날부터 바로 탄력이 둔화되기 시작해서 외국인이 매도로 붙으니까 바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시장은 지금 뭐 미국 시장의 시초가 정도는 결정할 수 있지만 장중에 밀어붙이는 힘은 결국 시장 메이저가 오늘 매수로 붙느냐가 결국 핵심인데 네.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기관 매수도 결국은 어저께 발표된 재료, 공매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과연 시장의 기대를 다 채워줬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매물을 정리하고 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매수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 살펴봤을 때 기관들이 원래 이 시즌에는 배당 관련 매수라도 집어넣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 배당 관련 매수도 들어오지 않을 것인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전체적인 수급도 일단 증시가 조금만 밀고 올라오면 사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서 지금 금리 떨어지죠. 유가 떨어지죠. 환율, 원화 초강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메이저들의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개선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지금 초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개인의 공매도 투자자들의 담보 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할 전망이고요. 공매도를 위해 좀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기간 같은 경우에도 개인과 또 외국인 기관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 그동안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추가적으로 이제 연장을 할 수 있어서 무기한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일하게 하겠다라는 점이 좀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좀 시장 환경이 우리 개인적으로 좀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공매도 해본 적 있으세요? 공매도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일단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냥 비싸면은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라는 네. 거고요. 저는 뭐 공매도보다는 선물 매도, 선물 매수 이런 쪽으로 약간 해치를. 뭐 트레이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 역시도 매도를 잡을 때는 비싸면 매도를 잡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렴한 매수를 잡는다. 그리고는 그런 상황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뭐 접근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는 뭐 완만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 전부터도 좀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개인들이 공매도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왔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하느냐 그러면은 이게 매도보다는 매수가 훨씬 더 많은 거고요. 실제로 이제 자산시장,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을 근본적으로 이제 기본 로직으로 삼는다라는 점에서는 매도 포지션에서 먹을 게 많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공매도라는 부분이 이제는 좀 정상화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말 그대로 전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열렸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장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시장의 바람이 바뀌었다, 방향성이 바뀌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상승으로 가는 길목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적 측면에서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부정적 전망에서의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에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시장의 변동성에 겁먹지 말아라. 네네. 왜냐하면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은 변동성 매매를 합니다. 네. 시장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사고 팔고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턴오버 과정에서, 그러니까 바닥점에 다다랐을 때 매수를 시작을 해서 추세가 바뀔 때 매도로 진행을 합니다. 외국인들은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추세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하는 형태에서의 매매를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1200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 아닙니다. 추세가 만들어졌던 어제 그제 상황에 비하면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관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에서의 내용적 측면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네.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 시세를 선도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그 뒤를 받쳐줬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도 바닥점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상승장의 흐름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가 순환의 흐름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상승에 대한 오늘장 20포인트 정도의 조정, 이건 자연스러운 조정이고요. 오히려 조정을 판단해서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접근하는 시장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어제 유가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경기 침체. 네. 어제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은 미국에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는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게 산업 생산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는 이게 뭐 자동차 업체들이 파업을 했다라는 걸 분명히 이해는 하지만 네. 그것보다 공장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어제 보시면 유가도 빠졌지만 월마트 CEO가 했던 얘기도 좀 크리티컬했습니다. 말 그대로 식료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얘들이 지금 우리가 지갑을 안 열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 4분기 실적 전망 안 좋을 것 같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 전에 있었던 유통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왔던 거거든요. 지금 말 그대로 우리가 P와 Q를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는 P를 끌어올리면서 프라이스를 끌어올리면서 어떻게든 매출을 만들어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Q가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주식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나스닥은 AI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우존스 S&P 500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은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뭐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이게 소비재나 유통재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뭐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흐름이 잡힐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BOJ에 이게 어찌 보면은 BOJ 총재가 계속해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네. 지금 엔화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우리 BOJ 특파원이죠? BOJ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이것 때문에 움직임이 좀 이렇게 격하게 유동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짜리 이런 이벤트보다는 좀 장기적인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균형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 주간 실업수당
증가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은 어제 대환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내년도에 금리를 내려야 되겠는데 경기 과열입니다.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고용시장 뜨겁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산업생산 좋지 않아서 소비판매 좋습니다. 전반의 지표들과 내용들을 보게 되면 충돌되는 구간에서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 국면으로 급등하는 상황보다는 경착륙이라고 하죠. 네. 안정적으로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기는 사실 걱정 안 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문제죠. 우리나라도 저도 안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또 돈을 좀 쓰고 계신가요? 그 돈을 모아 모아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지 돈을 쓰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토픽 좀 하나씩 꼽아보겠습니다. 김종현 교수님부터. 네, 저는 일단 뭐 금리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크게 올랐는데 네. 하나솔루션도 최근 들어선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뭐 태양광 실적은 뭐 내년이나 돼야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뭐 ABS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 회사 갖고 있는 뭐 LDP, 뭐 HDP 이런 쪽에 마진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개선되진 않고 있는데 원가가 조금 안정되는 측면, 그다음에 중국에서 부양책을 좀 쓰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석유학 부분의 이익이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수급은 기존의 뭐 매도를 청산하는 것인지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서 저는 하나솔루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교수님은요? 저는 전기전자를 봐야 된다고. 전기전자? 전기전자 내에서 PCB를 봐야 됩니다. PCB, 그 안에서 종목은요? 코리아 서킷. 코리아 서킷. 다음 순서는 자동차 부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의 자동차 부품은 일단 킵해놓고요.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반도체에서 전기전자로 물의 흐름이 바뀌는 과정에서 네. PCB 업체에서의 코리아 서킷 관심권에 두고 지켜봐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자 1%대 강세 보이면서 15,25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테이버 고수. 저도 이제 PCB 업종인데 대덕전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그리고 PCB 업계에서는 평판이 가장 좋은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실적도 좀 단단하게 어찌 보면은 뭐 3분기 때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2분기 3분기 박살이 났는데 바닥을 찍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는 또 다음 주에 나오는 반도체 ETF도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뭐 한미 반도체와 함께 반도체 ETF에 조정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네.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좀 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의 복잡한 거에 비해서 PCB는 단순합니다. 코리아 서킷트 아니면 대덕전자.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킷트 대덕전자 PCB 관련해서 두 종목을 저희가 탑픽으로 꼽아드렸으니까요. 내용 참고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김대중 고수의 종목은 코리아 서킷트, 김종효 고수는 한화솔루션, 테이버 고수는 대덕전자를 꼽았습니다. 자, 오늘 장터5 함께하고 있습니다. 2위 주제에 이어서 확인해보시죠.